작품성과 흥행성을 모두 잡은 반지의 제왕 시리즈. 그 중에서 두 번째 작품, 두 개의 탑 속에 숨겨진 디테일과 오게티를 찾아봤습니다. 참고로 왼쪽 상단의 검은색 동그라미는 비하인드 스토리, 빨간색은 오게티를 표시합니다. 반지의 제왕 두 개의 탑은 9,400만 달러의 제작비로 9억 2,600만 달러, 하나로 대략 1조 1,000억 원의 흥행성적으로 2002년 글로벌 흥행 수입은 1위. 시리즈 중에서는 2위를 기록했습니다. 평가는 로튼토마토 95%, 메타크리틱 87점, IMDB 8.7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시리즈 중에서는 3위를 기록했습니다. 반지의 제왕 3부작은 동시에 제작되었습니다. 촬영만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총 438일로 1년 반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영화 초반 아라곤과 레골라스, 그리고 김리가 달려갈 때 자세히 보면 김리의 신발이 벗겨지는 디테일을 볼 수 있습니다. 김리는 벗겨진 줄도 모르고 열심히 달립니다. 우르카에게 잡혀 두 손이 묶여있던 피핀이 돌자마자 갑자기 풀려있습니다. 스토리상 나중에 이 장면을 다시 보여주는데 손이 풀린 후에 다시 묶여있고 한참 후에 밧줄을 끊어냅니다. 말에 깔릴 뻔한 장면은 촬영이 끝난 지 2년 후에 추가 촬영된 부분이라고 밝히면서 피핀이 밧줄에 묶여있던 것을 까먹었다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메리와 피핀을 본인이 죽였다고 착각한 에오메르는 아라곤과 레골라스에게 말을 건네주고 돌아가는 장면에서 보너스로 칼도 한 자루 놓고 갑니다. 메리와 피핀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라곤은 절규하며 투구를 발로 걷어차는데요. 무거운 투구를 발로 걷어차면서 실제로 발가락이 부러졌다고 합니다. 피터 잭슨 감독은 이 장면을 보고 절규하는 모습이 굉장히 리얼해 놀랐다고 밝혔지만 알고 보니 발가락이 부러진 비고 모텐슨의 찐 비명이었습니다. And he didn't say anything to us, but we found out that Viggo had actually broken two toes. 프로도도 투구 몇 번 걷어찼는지 뼈가 없는 것 마냥 발가락이 진동합니다. 1편에서 죽은 척하는 오크에 이어 카메라를 향해 달려오다 자빠지는 오크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육의 냄새를 맡은 이 우르카이는 1편에서 사우론을 연기한 배우라고 합니다. 시리즈에서 골룸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작품입니다. 1편에서도 짧게 등장은 했지만 캐릭터 디자인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2편에서는 배우 앤디 서키스가 모션 캡처를 이용해 직접 연기를 하면서 CG로 연출되었습니다. 앤디 서키스는 골룸을 연기하기 위해 헤로인 중독자의 증상들을 참조했다고 합니다. 작중에서 반지를 탐내는 골룸과 본래 스미골의 착한 모습을 여러 번 번갈아가며 보여주는데요. 인격이 바뀔 때마다 동공의 크기가 달라지는 디테일을 볼 수 있습니다. 앤디 서키스는 골룸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꿀과 레몬 그리고 생강을 섞어 마셨다고 하는데요. 골룸의 목소리를 유지하기 위해 배우 앤디 서키스가 자주 마시는 걸 보고 제작진들은 골룸 주스라는 이름까지 붙였다고 합니다. 골룸 외에도 이 두 오크의 목소리는 전부 앤디 서키스의 목소리입니다. 2편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엔트는 김리를 연기한 배우 존 라이스 데이비스가 성우를 맡았다고 합니다. 여담이지만 난쟁이 드워프로 등장하는 데이비스의 실제 키는 185로 원정대 중에서 최장신이었습니다. 레골라스가 뒤에서 달려오는 말에 올라타는 장면은 레골라스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장면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이 장면은 배우 올랜도 블룸이 말에서 내리는 장면을 거꾸로 돌린 거라는 루머가 떠돌기도 했지만 올랜도 블룸은 이 장면을 찍기 전 갈비뼈 부상을 당해 얼굴이 보이는 부분까지만 촬영된 거고 나머지는 전부 CG로 만든 장면이라고 합니다. 2편의 클라이막스를 장식한 헬름 협곡 전투씬은 2만 명이 넘는 엑스트라를 동원해 촬영만 4개월이 넘게 걸렸다고 합니다. 시리즈 통틀어 가장 힘들었다는 헬름 협곡 촬영이 끝난 뒤 헬름의 M자를 빼서 지옥에서 살아남았다는 티셔츠를 제작해 엑스트라들과 촬영팀에게 하나씩 나눠줬다고 합니다. 헬름 협곡 전쟁이 시작하기 전 지원군으로 등장하는 엘프족. How is this possible? 하지만 원작에서는 없는 설정이라고 합니다. 전쟁이 시작하기도 전부터 개발릴 것 같은 압도적인 우르카이 숫자 때문에 조금이라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추가했다고 합니다.
촬영 당시에는 엘프 지원군이 등장할 때 아르웬도 같이 등장하는 설정이었다고 합니다. 시사회에서 이 장면을 미리 본 관객들은 원작 파괴에다 스토리상 아르웬이 등장하는 게 너무 뜬금없다는 평을 남겼고 결국 편집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미 헬름 협곡 전투 장면을 아르웬과 찍은 후였기 때문에 영화 내에서 느리게 보면 배경의 아르웬이 아스팔로스 백마를 타며 같이 싸우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루카이를 향해 돌진하는 마지막 장면에서도 레골라스만 백마를 타고 있지만 문 밖으로 나갈 때는 레골라스 뒤에 또 다른 백마가 보이는 것도 촬영 당시에는 아르웬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다른 엘프로 바꾸면서 살짝 어설프게 CG 처리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작진 측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이야기이고 여러 엑스트라들과 관련 스태프들의 소문에 따르면 헬름 협곡에서 아르웬이 등장한 건 맞지만 액션 장면들이 익숙하지 않은 배우 리브 타일러의 발연기 때문에 통편집되었다고 합니다. 완벽한 포스를 풍기며 든든한 지원군으로 등장하는 엘프족. 전쟁 중에는 인간적인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한 궁수의 실수로 의도치 않게 전쟁이 시작되는 설정은 피터 잭슨 감독 특유의 유머가 돋보이는 재해석으로 팬들 사이 화제가 되면서 헬름 협곡의 신궁이라는 밈이 떠돌기도 했습니다. 헬름 협곡의 신궁을 연기한 엑스트라는 뉴질랜드 출신 배우 브루스 알프레스입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화살을 쏘기 시작할 때 잠깐 등장하는 로한군 궁수는 CG나 분장이 아닌 실제로 한쪽 눈을 잃은 뉴질랜드 출신 배우 웨인 필리스입니다. 원래는 안대를 쓰고 등장할 계획이었지만 피터 잭슨 감독의 부탁으로 안대를 벗고 촬영했고 후로 자신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 한층 편해졌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투 중 위기에 처한 길리를 구하러 가는 레골라스. 올려주는 장면까지 자세히 보면 레골라스의 팔이지만 와이드 샷으로 넘어갈 때 갑자기 아라곤으로 바뀝니다. 김리를 구하기 위해 레골라스가 방패를 타고 계단을 내려오는 장면에서 안개를 뿜어내는 장치가 잠깐 노출됩니다. 우루카이가 문을 부시기 직전 옆에 클로즈업 각도를 촬영하고 있던 카메라 장비가 살짝 보입니다. 그리고 문 반대편에서 우루카이에게 창을 던지는 병사는 투자 뛰고 있는 피터 잭슨 감독입니다. 뿐만 아니라 피터 잭슨 감독은 반지의 제왕과 호빗 시리즈에 전부 카메오 출연합니다. 각 영화당 어디에서 등장하는지는 1편 영상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퇴각할 때 끝까지 남아서 활 쏘는 궁수를 자세히 보면 쏘는 척만 합니다. 한편 프로도와 샘은 곤도르 군에게 잡혀 오스킬리아스에 끌려오고 샘은 애초에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살짝 뜬금없는 대사가 있는데요. It's so wrong. By rights we shouldn't even be here. 원작에서 샘과 프로도는 오스킬리아스에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것을 참조해 원작 팬들을 위한 이스터에그 같은 대사라고 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아라곤, 레골라스, 간달프, 세오덴, 그리고 에오메르 인척하는 대역이 보입니다. 에오메르를 연기한 배우 칼 어번의 촬영 스케줄이 겹치면서 대역으로 촬영한 뒤 CG를 입힐 계획이었지만 까먹었다고 합니다. 20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판타지 영화를 대표하는 반지의 제왕 시리즈 중 두 번째 작품, 두 개의 탑 속에 숨겨진 디테일과 오게티를 찾아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